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왕진애가 산란을 했어요. 지금 저기 유목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왕진애를 좀 포란 중일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알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잠시나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얘가 나를 물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거? 잠시만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품고 있어요. 이게 알몇개 떨어졌는데? 다시 품어주면 좋을 텐데. 저거 안 품어주면은 죽거든요. 일단은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개 떨어진 거 아니면 지가 먹겠죠? 알이 보니까 대략적으로 알이 몇 개야? 알이 몇개 없네요. 한 15개? 15개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체 나오는 수량을 봐가지고, 몇 마리는 좀 이벤트, 유튜브 이벤트로 좀 해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좀 수량이 더 나오면,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몇 마리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지켜봐야 돼서. 일단은 추후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 달에 거두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 알들이 유체가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